국제유가가 수요 회복 기대에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파생상품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100달러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던데 그럼 좀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최근 국제유가가 의미 있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2년 8개월 만에 70달러 선을 돌파를 한 상황이었는데 그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9일, 현지 시간 9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뭐 차익실현 매물이 일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일이었거든요. 8일이었습니다. 70달러를 넘겨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가격을 모두 회복한 거고 그 이전으로 훨씬 넘어가서 2018년이었습니다. 10월 수준까지 거의 다 왔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꽤 의미 크게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70달러 안착 이후에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심지어 100달러 돌파에 베팅하는 투자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파생상품 투자자들이요. 이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100달러 이상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 콜 옵션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 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만기되기 전입니다. 이제 유가가 100달러보다 높아지더라도 100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게 2014년도였습니다. 이때 미국 원유 시장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 한 번도 100달러를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갈 수 있을까에 시장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그냥 뭐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계속 오르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공급 관련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해서 OPEC과 이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합의체 OPEC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감산 완화 방침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 하루 평균 45만 배럴씩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또 미국 석유협회가 지난주 미국 휘발유 비축량이 241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도 늘고 재고도 점차적으로 쌓이고 있다라고 풀이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백신 접종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탄한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승용차 타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디젤, 가솔린 수요가 늘 거고 또 비행기 띄우잖아요. 네. 항공유 쓰일 거고 선박들도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선박류도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도 예상이 되고요. 일례로 이제 한국 현충일과 비슷한 게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억눌린 소비와 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미국 국무부 쪽에서 국가별 여행 경보를 대폭 또 완화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역시 뭐 백신 접종 이후 해외 여행 규제를 일부 완화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WTI 가격이 잠시는 뭐 차익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우상향 추세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예. 참 뭐 백신 접종도 빨라지고 있고 아무래도 유가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는 또 그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인플레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또 증시 전반에 부담이 될 것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원유라는 게 거의 모든 산업에서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원재료 측면에서 볼 그런 시사점이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게 이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데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인데 이유는 생산이나 유통, 판매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용을 높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 조정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표적으로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이게 또 놀라웠거든요. 13년 만에 최고치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이 됐고 네. 이를 보고 이제 뉴욕타임스 등도 해외 주요 외신에서도 중국의 공장에서 만약 비용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세계 경제로 흘러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내외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성장률을 1월 전망치에서 올렸습니다. 4.1%에서 5.6%로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이제 범위를 넓혀서요. 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참 뭐 우리가 지금 역대급 수출 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 수출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유가 상승은 가격 단가를 올리니까 이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또 이제 수혜주로서는 정유나 화학업종 등에서는 또 유가 상승에 또 수혜주로 보이잖아요. 네. 최근에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뭐 SOE 이런 게 좀 상승세 보이던데 주가 흐름 또 향후 전망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주가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석유 제품 가격이 따라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미리 사둔 원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가 이제 오르고 원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올라 이익이 나는데 재고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장부상 가치가 오른 그런 부분을 이제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화학주입니다. 화학주는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동안 시장 공식상 좋을 수 있다라는 쪽을 보면 수요가 너무 좋아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화학 제품 가격에 즉시 전가가 가능해서 유가 상승은 화학주의 수혜다라고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유주보다 불리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못 미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현재 화학 제품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뭐 미국과 중국, 유럽이 해당될 텐데 이쪽에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그 재고를 많이 쌓아놨거든요. 네. 미리.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이미 꽤 많은 양의 그런 제품을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가 충분하다 보니까 더 많이 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과 추가 주문이 없기 때문에 제품 가격 자체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고 현재 유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종합해보면 제품 가격은 현재 빠지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마진은 주는 그런 상태가 현재 되고 있다는 거고 최근 그래서 화학주 주가가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통 유가가 지나치게 올랐을 때 매니저들은 화학을 팔고 정유를 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인데 화학 제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유주는 팔고 화학주는 그 매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결론적으로 지금은 화학보다는 정유가 세다, 셀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로 또 앵커님께서 좀 잠시 언급해드린 부분도 말씀드리면 네. 유가가 강하다 보니까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최근 오르는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산유국들이 최근 다시 투자를 재개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건설 회사 중에 주택 건설 말고 국내 쪽 말고 해외 수주에 대한 여력이 좀 충분한 그런 건설업 그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게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현대건설 아주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공기업 중에 한국가스공사. 네. 예, 이건 이제 유가와 관련된 광고 가치 때문인데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국 전력도 의외의 수혜주다라고 평가되고 있고 네. 또 원자력 관련주도 수혜주로 평가돼서 지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흐름들이 시장에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